반갑습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서양 사상을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고대 그리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와 교재에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공부하면서 그 명확한 의미를 정리하시고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각각 세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 흐름으로 따라갈 만한 것을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가늠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그리스 사상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배경과 흐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그냥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고대 그리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 철학 윤리 공부하기 전에는 그리스 했을 때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중학교 때 그리스 신화를 읽고 독후감 써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 신들의 궤보도 너무나 복잡했었고 그 신들의 이름 자체도 너무나 길고 복잡해서 재미도 없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 뒤에는 그리스 하면 왜 그리스 산토리노에서 찍은 그 CF 있죠? 음료수 CF. 그 파랗고 화사한 배경에서 찍은 그 그리스의 자연 환경을 담은 그 모습 정도? 자, 그리스 하면 그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그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로마의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윤리라고 하는 두 기둥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 윤리가 쭉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인 고대 그리스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라고 했을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혹은 학파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요. 레오니다스가 이 중심 부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요. 다 남자들만 있고 어디 눈을 둘 곳도 없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 여러분들 페르시아 전쟁 있죠? 페르시아의 그 침략을 받아서 그리스의 30여 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맹체제를 이루고 스파르타가 그 중에 중심이 됐었죠? 그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이 테르모필레를 사수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이곳에서 모두 전사하게 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도 잘 감이 안 오신다면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어요? 거기에서 레오니다스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졌었죠. 그 왕이 등장했던 전쟁,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서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연맹체제를 이루어 싸웠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바로 그 중에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아테네가 승리하고 이 때문에 아테네가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지에서 사상적인 큰 꽃도 피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철학의 대상이 자연이었었는데 이 관심이 인간이라는 대상으로 옮겨지면서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그 하나의 학파와 걸쭉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피스트 학파와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소피스트는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표현하고요.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라고 표현해서 우리 교과서와 교재에 집필이 됐을 겁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라는 말, 이 인물들의 이름
혹은 학파의 이름만큼이나 낯서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상대적이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조건들의 연결을 갖고 있는 성질들을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나 제약에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떤 다른 요소들, 조건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들을 상대주의, 조건이나 그 제약들에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그 커다란 기준 하나를 잡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절대주의라고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중심지로 떠오르고 이 아테네에서 철학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잠깐 보니까 철학의 대상이 자연에서 인간으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요 얘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연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을까? 자, 이 부분 보시면 자연철학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적어봤는데요. 자연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신화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그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물질,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물로 구성되었다. 혹은 피타고라스,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수로 구성되었다. 혹은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흙, 물, 불, 공기라는 4원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여러분들 아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이 이 세계의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오늘부터 얘기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라는 학파나 인물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우주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에 관한 자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탐구했었구나. 그래서 그 주제 자체는, 탐구 대상 자체는 다르지만 이미 그때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정했었죠? 아, 철학이라고 했을 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정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며 이성의 능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 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이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탐구했지만 오늘부터 지금부터 얘기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는 그 탐구의 대상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인간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단계, 본격적으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아,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 부분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114쪽의 상단을 한번 보시면 기원전 5세기 무렵 주로 아테네의 자유민으로서 변론술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가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테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의 시민들은 그 물질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문화 혹은 정치 분야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민주주의가 싹트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말들, 그러한 화법이나 언어 능력에 대한 필요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론술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가 애초에 원래 의미였지만 나중에 가면서
이 변론술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궤변론자를 뜻하게 된 여러분들 소피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궤변론자라는 말 때문에. 자, 이들이 원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점점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된다던가 혹은 이 문제에 이치에 맞지 않게 자신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그냥 변호하기 위한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런 기술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궤변론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을 칭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소피스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이제 소피스트들의 그 사상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같이 정리, 편설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피스트. 판서의 내용은 간단간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정리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잘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면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아테네가 문화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고 이 아테네에서 사는 아테네 시민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구애받게 되지 않으면서 문화나 혹은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뭐라 현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현자들이 아테네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아테네의 이러한 지식에 대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로 가르친 것은 아까 말했던 변론술이나 혹은 수사학, 웅변술 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변론술, 수사학, 웅변술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다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했을 때 논리적이고 그 설득하는 그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화법이나 혹은 그런 논리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주요 관심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자연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철학이 이제 인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문제 중에서도 인간 사회의 법, 제도 혹은 관습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소피스트들이 갖고 있었던 윤리관을 살펴보면요.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우선 진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진리를 찾느냐? 개개인들의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에 의거해서 진리를 찾겠다라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피스트 중에서 몇몇 유명한 학자들을 꼽고 그들의 대표적인 말을 정리해 봤는데요.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혹은 고르기아스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라는 말. 혹은 히피아스가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 라고 한 말을 보면서 이들의 진리관, 윤리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유추해 봅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무엇을 재는 기준이 되는 척도가 바로 인간이랍니다. 그럼 그 인간, 개개인이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개개인들의 판단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바로 그 개개인들의 경험의 결과일 수밖에 없죠. 내가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경험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거해서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고 그 경험의 결과가 유용한 것. 유용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에게 쾌의 감정을 주는 감정적인 유용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결과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여러 실용적인 면 등을 포함해서 이 유용성의 경험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선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으로 쭉 유추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 가장 유명한 말을 통해서 개개인마다 가치 판단을 할 것이고 그 개개인들마다 진리의 기준을 경험의 결과로부터 찾아낼 것인데 그 개개인들의 경험, 판단의 결과들은 아마 서로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른 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고르기아스의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더욱더 극단적으로 가죠. 진리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우린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이해했다 치자.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고르기아스의 의견은 상대적인 진리관을 조금 더 넘어서서 오히려 진리라는 것은 없다. 찾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남한테 설명할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할 만큼 진리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따라서 회의주의라고도 표현하죠. 세 번째,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편적인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정의인지 찾아가려고 하는 입장과는 달리 이 사람은 강한 자의 이익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진리관은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있구나 라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인물의 대표적인 말을 외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외운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능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들 속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가는지 내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잘 나왔었던 최근에 나왔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유추해 드렸으니까 연결고리를 삼아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아본 내용을 옆에다 판서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소피스트들이 갖고 있었던 윤리관은 때문에 상대주의적인 입장, 즉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각각 개개인의 경험에 결과에 의거해서 진리 혹은 옳음의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 것, 뭐 쾌를 주는 것 등을 중시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요 네 가지 소피스트라고 했을 때 상대주의, 개인주의, 경험주의, 결과주의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피스트의 이러한 사상이 후대의 서양 사상이
흐름상에서 준 영향을 살펴보면 개개인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한 결과가 쾌라는 감정을 주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보는 입장을 쾌락주의 그리고 근대에 와서 경험적인 결과에 의해서 선을 판단하려고 하는 입장 그리고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선이라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의 실용주의에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 언제나 인간에게 유용성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 따라서 유용성이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은 항상 변화에 나가겠죠. 그런 입장에 있는 요 흐름들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소피스트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소피스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들의 주요 관심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어떤 윤리적인 태도로 나타났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 소피스트들을 상대주의에 넣는 이유를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쭉 등장하는 학파들 중에서 이들의 입장을 상대주의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를 아시면서 앞으로의 그 서양 윤리를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주의, 소피스트의 입장을 요 정도로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 절대주의,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얼굴 한번 보면요. 꽤 눈에 익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소크라테스는요. 아버지가 조각가고 어머니가 산파였다고 하죠. 그리고 부인이 꽤 악처고 뭐 추녀였다라는 그런 설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언젠가는 많이 들어봤었던 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그 여러분들 이 말을 아마 가장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자,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카이로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대요. 왜 그 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신에게 물어보고 그 신이 결정을 내려준 대로 움직였다고 하죠. 신탁이라고 하는데 카이로폰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대답, 신탁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대답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폰이 바로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가서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본 거죠. 고민하고 고민해본 결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로운 점, 뭔가를 더 아는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무지하다는 거. 아직 모른다라는 점, 무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에 대한 자각, 무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철학적인 출발점을 삼았던 그 소크라테스의 그런 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벌써 표가 나왔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신전의 기둥에 써 있었던 말이지만 그 말을 자신의 철학의 모토로 삼아서 나 자신에 대한 그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반성적인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그 시작점으로 해서 내 철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나타난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이야기들은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런데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즉 인간들은 무지한데 그 무지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나고 나는 그 무지함을 다만 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비판하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크라테스가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대두되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소피스가 아테네 문화의 중심지 등장하고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의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 기준은 없다.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는 장점으로도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연하고 상황이나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에 대한 가치 판단, 어떤 것이 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좀 그 구심점의 역할, 가장 중요한 기준에 제시를 해주지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진리는 없다라는 회의주의로까지 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가치관의 면에 있어서 혼란스러웠었는데 이제 뭔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스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의 하나의 스승으로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바로 소피스트에 의한 윤리적이고 사상적인 혼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내가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하면 옳고, 이렇게 말하면 옳고, 얘기했었던 그 상대적인 진리가 그 혼란스러움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민들의 요구, 진리에 대한 요구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윤리관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우선 이 사람은 소피스트들이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변론술, 웅변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대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정신적이고 혹은 윤리적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고자 했던 것이 소피스트와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오면요. 그는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보편, 타당한 윤리적이고 선의 기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라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절대주의고 소크라테스는 그 기준을 찾고자 했는데요. 이러한 보편타당한 기준은 바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찾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주의,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상태다. 지덕복 합일서를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 참된 알을 통해서 덕스러운 행동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면 지, 행, 합, 일이라 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면, 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남을 돕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라는 거죠. 즉, 덕스러운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진리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혜, 참된 암이라고 하는 주지주의적인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참된 암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참된 암, 그럼 뭔가를 알아야 된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일까? 그것보다는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수련을 통한 참된 암을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의 수련을 통한 참된 암을 깨닫는 것을 중시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은근히 시험의 주제, 그 지문에 잘 나왔었으니까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지금 말하는 이 덕스러운 행동,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아랫대라고 하는데 이건 탁월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떠한 것을 잘할 때, 잘 수행해낼 때 덕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그 소크라테스가 중시한 무엇인가를 잘하는 그 탁월함의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성, 지혜, 참된 암입니다. 왜? 이 지, 참된 암, 지를 중시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덕에 있어서도 이성과 지혜의 발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게 될 텐데 그에게서도 이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런 점에서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절대주의 그리고 이성을 중시함으로써 주지주의의 입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인지를 참된 암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다.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행합일설 알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한 삶이고 라고를 설명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이 정도에서 잘 정리하면서 그 외에 여러분도 혹시 문답법 혹은 산파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산파술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게 되는 여기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하게끔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산파술을 이해해보시고 문답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라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리는 이거야 A는 B야 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너는 행복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 학생이 들으면서 전 행복한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 끊임없이 물어봄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학생들 혹은 아테네 시민들을 가르쳤던 문답법 삼파술이라는 얘기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부수적인 얘기지만 등애. 이 등애라는 거는 곤충 벌레 이름인데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서는 사람을 탁 물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곤충이래요. 사람 아주 따끔하게 무는 그 곤충인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등애라고 부르고 스스로 자기를 등애라고 자처했대요. 그 이유는 뭘까? 아테네 시민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자신의 그 생각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한번 만나면 그 질문에 한번 휘말리면 딱 한번 물리면 절대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사람에게 탁 떨어져서 진리가 나오게끔 계속 질문을 유도해내고 진리를 찾게끔 유도해주고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소피스트, 소크라테스까지 내용 정리해봤는데 칠판 한 바닥에 다 찰 정도로 얘기가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구조화를 시키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들어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칠판 화면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지금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한 배경과 주요 관심부터 쭉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리관으로 가죠. 소피스트들은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입장에 있어요. 그쵸?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었던 절대주의적인 진리관. 이게 하나면에 안 나오겠죠? 요걸 중심으로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었던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인 진리관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소피스트 혹은 소크라테스를 물어보고 싶을 때 그 진리관에 관한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을 때 꼭 요 두 점을 잡아서 지문을 만들고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진리관의 입장에 의거해서 그 주제에 의거해서 둘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주지주의. 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 능력, 참된 암, 지혜를 발휘할 것을 강조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뒤에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음 시간에 배울 두 학자가 등장했을 때 소크라테스와 이 점에서는 공통된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 의거해서 서양 윤리, 서양 사상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인 입장에 혹은 관념론의 입장의 흐름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바탕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관을 찾는 입장, 그리고 참된 앎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점을 찾으시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철학의 대상을 인간에게로 전환시켰다라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잘 기억하시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 한번 같이 보고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2010학년도에 6월 모의평가에 등장했었던 지문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보고 외우라는 거 전혀 아니겠죠.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에 나온다는 건지, 제가 강조해드렸던 점이 왜 중요하다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지문을 보면 나는 자연철학자를 경멸할 생각이 없다. 나의 관심을 사람들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보면 자연철학자를 경멸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의 주제는 자연철학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이 있었으나 그 자체를 경멸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혹은 재산을 우선시하는 좀 세속적인 가치 혹은 그것에 의해서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보다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점에 나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영혼의 상태, 영혼의 깨달음, 그쵸? 참된 앎을 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지문 보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알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행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럼 동일한 사상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얘기를 통해 두 번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안다라는 지혜를 강조하되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지혜를 통해 참된 앎을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는 지행합일의 입장에 있다는 것도 찾아냈죠. 참된 앎을 강조하고 지행합일, 또 영혼의 깨달음에 의한 참된 앎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지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서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런 점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아까 그 질문을 바탕으로 완결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했을 때 그가 얘기할 삶의 태도에 한번 유추해 보자. 옳지 않은 게 무엇인가? 1번, 악행의 원인은 무지이므로 우선적으로 알물 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니까 무지의 자각, 무지의 지를 강조했었던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참된 알물 알고 있다면, 갖고 있다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덕스러운 행동, 덕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알문 덕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행합일 유추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참된, 아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암,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착한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요 내용은 중요해요. 다음 시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중요하니까 반복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삶에 대한 의미와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선을 추구한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왔는데 보편적인 선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보편적인, 보편, 타당한 선의 기준, 즉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찾는다라는 거고 그 선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삶에 대한 의미, 음미, 성찰, 비판적인 사고, 즉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번도 소크라테스에게 맞고요. 3번 자연 법칙의 파악보다 인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자연 법칙, 자연 철학을 경멸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인간들에게 영혼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죠? 인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네 번째,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영혼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영혼의 깨달음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경험적 지식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성,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죠. 경험적인 지식에 의한다면 경험적인 결과가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 것을 찾을 것이고 그러한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은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소크라테스와는 반대 입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그럼 틀린 것은 4번 되겠네요. 5번 가겠습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 알물 행하여 덕을 구현한다. 이것도 중요한 선택지죠. 행복에 이르는 것은 참된 암, 지를 통해서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덕을 구현하는 것이다. 지, 덕, 복, 합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 선택지도 맞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린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단독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나 선택지 안에는 그가 얘기하는 절대주의적인 입장과 그 반대편의 소피스트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관한 선택지가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는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혹은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 라고 했었던 이 지문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찾는 진리가 상대적인 입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것과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 이외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 인물의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추해내야 된다 그랬죠? 발문에서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말하고 있죠. 고대 서양이라고 했을 때 갑과 을이 여기까지는 내가 누군지 잘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집중을 하고 더 잘 읽어보니까 똑같은 정의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그럼 그것은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모든 가치 판단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로 진리관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갑. 그러면 소피스트라고만 그 학파의 그 성격만 규정 지으면 이 문제는 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정의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먼저 알아야 그것이 덕인지 아닌지, 덕을 지닌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 있다. 앎을 강조하고 있죠. 참된 앎을 강조하는 것은 주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아,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말을 정리해 놓은 것이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럼 갑과 을은 각각 무엇이다 라고 선택제 쭉쭉 서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물어보겠죠. 그러한 이유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가 갑과 을 대비되는, 대치되는 입장의 학자로 등장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발문을 보시면 고대 서양이라고 단서 주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며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이 B고 내가 A라면 이 A는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죠. 그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다라고 얘기하는 소피스트, 가장 유명한 말이니까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적인 윤리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두 학파를 오늘 한 시간에 넣어서 공부하는 이유를 아시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세 문제를 보며 공부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단계로 오늘 수업 마치면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깡하게 콕 오늘 핵심의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답할 수 있는지 보세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철학적인 면에서의 공통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철학의 대상을 인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럼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갖고 있는 윤리, 진리를 찾는 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기준을 찾고자 했고 소피스트는 상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은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요 두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대 그리스 사상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